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즈호 은행의 변정규 전무님 모셨습니다. 전무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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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뭐 굵직한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또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일단 뭐 12월 올해 마지막 FOMC가 열렸습니다. 뭐 50BP라는 부분은 다들 예상을 했지만 파월 연준 그 기자 회견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관전 포인트 전무님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아침에 안 주무시고 보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예, 열정이 대단하신데요. 맞아요. 아, 되게, 아,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요, 한 네 가지 정도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선 인상 폭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50 베이시스 포인트, 0.5% 포인트를 예상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 예상치에 부합하게 이렇게 나왔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물가에 있어서도 CPI에 대해서 연준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최종금리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가시화되는 그런 측면이 오늘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긴축에 대해서도 역시나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상 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제 4.25%에서 4.5%, 이제 미국의 연준 기준금리 상단이 4.5%에 이르렀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15년 내 가장 높은 그렇게 기준금리고요. 하지만 속도 조절은 예상대로 이렇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네 번에 걸친 자이언트 스텝 0.75%를 네 번이나 연속으로 올렸기 때문에 시장에도 이렇게 많은 피로감들이 누적돼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너무 급하게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올린 거는 1980년대 볼커 의장이 계실 때 그때 이후로 가장 이렇게 빠르게 올렸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이 이제 어느 정도 중지가 됐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CPI가 이렇게 하락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은 계속 하겠다. 연준의 기조는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CPI가 상승 속도는 일단락 됐지만, 앞으로도 경제에 미치는 그런 영향은 계속될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계속 주시를 할 거고, 이것을,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물가 상승 기조는 그대로 이어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미국 기준금리 상단은 5%를 넘을 것으로 이렇게 거의 기정사실화 됐죠. 오늘 그 점도표에서 미국 연준위원 19번 중에 17명, 대부분의 위원들이 내년 물가를 5% 이상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네. 5.5%에서 5.25%를 17분이나 이렇게 잘못 찍었기 때문에 내년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5%로 올라가는 게 이제 기정사실화 됐고요.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미국이나 세계 경제에 연착륙이 가능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의 초점이 또 투자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연준의 가장 큰 관심사는 긴축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긴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보고 있죠.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거와 또 긴축은 또 별개거든요. 미국의 그 연준의 대차대조표 잔고는 9조 달러까지 갔었는데 지금 약 8.5조 달러까지 이렇게 내려온 상태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아직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긴축을 계속 이어나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언급도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오늘 아니나 다를까 이게 계속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이번 FOMC에서 예상대로 50BP 빅스텝을 단행을 했는데요. 내년에도 뭐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것이다. 2024년까지는 뭐 금리 인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여전히 공포가 좀 남아있는데 그래도 최근 좀 물가 지표 둔화가 나타났잖아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글쎄요. 오늘 그 12월 연준의 FOMC 평가는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매파적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파적인 매파적인 이러한 그 발언에 따라서 내년에도 투자나 저희 그 투자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보수적인 그런 견지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그 미국 금리 인상이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이렇게 더 있을 것 같은데
자이언트 스텝은 이제는 없을 예정이기 때문에 빅스텝 아니면 0.25% 이런 보수적인 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이지만 이런 계속되는 그 금리 인상은 앞으로도 금융시장에 약간의 피로도로 이렇게 누적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5%대의 이렇게 높은 미국의 기준금리는 향후에 2023년까지 이렇게 유지될 전망인데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언제 될 것이냐. 이게 또 이제 관심의 초점입니다. 맞아요. 언제 이제 금리 인상을 단행할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빨라야지 내년 말 2023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도 유의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야, 5%대의 기준금리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빠른 FOMC가 2월 1일에 있어요. 2023년 2월 1일에 있으니까 그때 25BP 올리고 그 다음에도 올리고 어쩌면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 세 번, 뭐 네 번 이렇게 남아 있는데 네. 이게 이제 FOMC 12월에는 이제 성명서도 같이 나오거든요. 뭐 SEP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이제 사람들은 이제 투자자분들은 이제 긴축의 강도나 여러 가지 경기 연착륙이냐 네. 경착륙이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오늘 그 수정 경제 전망을 봤을 때 파월 연준 의장은 아직도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은 내비치긴 했는데 전무님이 보시기에는 오늘 나왔었던 점도표 수정 경제 전망 아니면 또 이 소프트 랜딩의 가능성 어떻게 보셨어요? 뭐 기자분들이 단도직입적으로 질문도 했었습니다. 리세션, 네. 경기 침체로 가는 것이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는데 거기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다. 아. 다만 그 내년도에 경제 성장 전망치를 연준이 0.5%로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서 거기 대해서 아직도 네거티브 마이너스 성장률은 아니다. 예, 아직도 성장률은 0.5%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둔화가 된다고 하지만 침체로 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다만 내년에 있어서는 경기나 물가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금 우리가 확신을 갖기 전까지는 물가가 떨어졌다는 확신을 갖기 전까지는 우리가 계속 이 행보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물가도 물가지만 노동시장이 굉장히 좀 과열돼 있다. 그리고 이 서비스 물가, 뭐 주거비를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 물가도 좀 얘기하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제가 봐봐 이게 아무리 긴축을 해도 노동시장이 이렇게 강건하거든 이런 식의 시그널을 준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러면 노동시장이 붕괴되면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건가 헷갈리거든요. 이게 노동시장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고용에 대한 그 언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특히나 오늘 기자회견에서 노동의 고용에 대한 그 질문들도 많았을 뿐만이 아니라. 파월 의장 개인적으로도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고용에 대한 답변에 굉장히 많이 치중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고용에 있어서 그 질뿐만이 아니라 임금 상승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한 그 내년에 있어서 이러한 그 고용의 지속이라는 측면에서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술주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술 회사들의 경우에 IT 회사들의 경우에는 레이오프라든가 이런 고용의 감소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여타 분야에 있어서는 전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따라서 고용이 계속해서 좋은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고용하고 직접적으로 매치하는 이러한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앞으로 연착륙하는 데 있어서는 고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시사점을 준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그래서 그러면 FOMC 결과 이후에 오늘 우리 장 열리면 어떻게 될까? 이걸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국내 증시에 끼칠 영향, 그리고 최근에 또 환율이 좀 떨어졌잖아요. 1,300원까지 깨졌는데 환율은 또 어떻게 보실지 궁금해요. 네, 증시, 그다음에 환율, 그다음에 금리 이렇게 다 맞물려져 맞아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선 하나하나를 잘 살펴보면은요. 이번에 이제 그 두 가지 한 세 가지 정도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점도표에서 미국 연준 위원들의 금리 상단이
4%대로 이제 올라갔던 거거든요. 이제 지난번 9월 FOMC에서는 4%대였는데 금리 상단이 올라갔다. 그리고 고용에 있어서도 아직도 탄탄하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믿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세 번째 경쟁 성장률에 있어서는 내년 경제 성장률을 0.5%로 이렇게 지난번 FOMC 대비해서 0.7%나 낮춰 잡았습니다. 상당히 낮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경기의 연착륙이 가능하느냐 이러한 기자들의 질문이 바로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는 일단 오늘 결론적으로는 투자 장세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금리 측면에서 우선 본다면은 채권이 최근에 채권 가격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 달러 국채나 특히나 회사채 같은 경우에도 우량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올랐죠. 채권 같은 경우에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이러한 추세가 계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기간금리, 채권이나 금리의 기간금리가 역전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더 빨리 떨어져 있다는, 더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원인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경기 하락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경기 둔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가 이렇게 역전이 돼 있고 역전폭이 늘어나 있는 상황인데요. 약간 더 이 역전폭이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금리 측면에서. 예. 두 번째 주가 측면에서도 좀 보수적인 그런 투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경기 둔화나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를 통해서 방어적인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당분간은 1, 4분기 정도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환율 측면에 있어서도 1월까지는 한 1,300원대, 달러원 환율 1,300원대를 중심으로 변동성이 우선 큰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1,400원대의 높은 환율이 10월 내내 유지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높은 환율이 조금은 제어되는 양상을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내려온 상태인데요. 앞으로 이렇게 1,400원대 초고 환율 때는 앞으로 당분간은 보지 못할 그런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까지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1,400원대 환율도 높은 수준의 환율이거든요. 그렇죠. 아직도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의 키워드는 뭐냐면 이러한 변동성에 기인한 신용이 얼마나 중요해지냐. 이 키워드로 내년에 좀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이제 2021년이죠. 2021년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인플레이션입니다. 파월 의장이 지속적으로 일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많이 믿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네.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화두였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연준이 이러한 물가를 제어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이언트 스텝 같은 이런 역사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요. 이러한 금리 인상, 빠른 수준의 속도에 이런 높은 금리 인상이 화두였습니다, 올해는. 내년의 키워드는 변동성에 기인한 신용, 신용 가격의 상승이 굉장히 큰 키워드로 잡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청자분께서는 앞으로 투자에 있어서 경기 사이클에 대한 그런 인식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사이클에 있어서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보면은 이제 앞으로 미국 금리의 상단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왔어요. 저희가 이제 산에 이제 한 80% 올라온 것 같습니다. 등산으로 치면 한 80%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관조적으로 투자를 볼 때 채권 가격이 이렇게 강해지는 것도 이런 어느 정도 미국 금리의 상단을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온 거고요. 그래서 경기 사이클 측면에서 물가로 볼 때는 인플레이션이 많은 이제 정점에 거의 다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물가가 굉장히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올랐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거쳐서 앞으로는 디스인플레이션 시기로 이렇게 접어들 것으로 보여요.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물가가 상승하면서 경기도 이렇게 화랑으로 예. 이렇게 치닫는 국면인데요. 디스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이러한 물가 상승률이 약간은 제어되면서 경기가 하락 국면으로 이렇게 접어드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연준의 파월 의장이
오늘 발표했듯이 경기 연착륙에 대비해서 디스인플레이션 시기에 투자를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금리 인상 측면에서도 보면은 금리 인상기가 있고 금리 정체기가 있고 금리 하락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까지는 이제 금리 인상기에는 주식과 채권이 전부 다 하락을 하게 됩니다. 예, 주식도 맥을 못 추고요. 예. 그리고 채권 가격도 이제 금리 인상기에는 계속 손실이 나기 때문에 투자가 이렇게 제어가 되는데요. 금리가 어느 정도 정체가 될 것 같으면은 그때 가서는 채권이 강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 지금 현재 채권에 대한 투자가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금리 정체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 금리 정체기가 유지될 것이냐, 이제 금리가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금리 인상기가 결정이 될 텐데요. 그 시기가 아마 주식 투자가 늘어나는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시기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요 며칠 진행을 하면서 느낀 게 많은 분들이 좀 공통적으로 상단이 막혀있다라는 이야기를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전문님께서도 상단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키워드로 내년의 키워드로 변동성에 기인한 신용이다라고 키워드를 남겨주셨습니다. 한번 잘 유념하셔서 내년 시장까지 잘 대응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즈호은행의 변정규 전문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